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오늘은, 내일은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브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주문 주시고 꼭 입금을 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닭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 가는 구길에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상 화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내가 올려봅니다. 재고는 놔두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것만 제가 찍어봤습니다. 전에 거는 구입하시려면 어제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오늘은 신상분이라 그동안 제가 안 팔았던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새로 쭉 올려봅니다. 가짓수가 오늘 28번까지 갈 겁니다. 28번까지. 네, 1번부터 차례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은 가로 11, 높이 10.5입니다. 네, 무늬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어요. 무늬는 이 색도 있고, 이 색도 있고, 골고루 네, 이렇게. 가로가 11cm라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10.5. 네, 6,000원입니다. 2번도 거의 비슷한, 네, 2번 가로 10.5, 높이 10, 6,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1번 박스에 섞여 들어와서 몇 개가 안 돼요. 이렇게 생겼어도 이렇게 똥한데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이 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이게 보이는 게, 답니다. 박스에 섞여 들어와가지고 얘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2번, 가로 10.5, 높이 10, 6,000원입니다.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은, 가로 11, 높이 10.5, 6,000원입니다. 얘도 2번하고 1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이즈는 넉넉하니까. 아무거나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가로 11, 높이 10.5, 6,000원짜리입니다. 무늬는 이렇게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4번도 섞여 들어온 거라, 총 6개밖에 없어요. 네. 가로 11, 높이 9, 6,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쁘죠? 6개밖에 없어요. 얘는 6개 한꺼번에 누가 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 딱 있어요. 네. 4번도 6,000원입니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전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 정사각인데요. 네. 크기도 넉넉한 사이즈. 가로 11.5, 높이 9.5. 색깔은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제가 3개만 일단 터봤어요. 이 색깔 하늘색, 분홍색, 정사각 7,000원짜리입니다. 화분을 저는 세일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얼마 세일한다고 말안 하고 받을 가격만 적으라 해서 제가 받을 가격만 딱 적을게요. 세일한 가격이에요. 전부 다. 네, 5번에 7,000원입니다. 다음 6번. 6번은 가로 10.5, 높이 15.5, 만원입니다. 전에도 판 적이 있어요. 새로 오늘 입고 들어왔어요. 네, 농분입니다. 농분. 넉넉한 사이즈예요. 만원 치고는. 네, 엄청. 가로 10.5, 높이 15.5, 만원짜리입니다. 6번. 그럼 7번. 7번이 제일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살수 없는 가격. 가로가 20cm, 높이가 13cm입니다. 근데 국내 분이다 보니까 조금씩 치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크고 작고. 근데 거의 1cm 차이지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가로가 20, 높이 13cm,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대박 사이즈예요. 제가 이걸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랬는데 딱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는데 개수가 몇개안 돼요.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없습니다. 요렇게 넉넉하다. 제품 창도 심을 만큼 20cm이기 때문에 넉넉한 큰 사이즈예요. 색깔은 지금 보이는 게 빨간 색깔, 하늘 색깔,
이렇게 녹색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다리도 이렇게 높이가 이 정도 하고, 네, 엄청 큰 사이즈 20cm면 어마하게 큰데, 15,000원이면 가성비가 엄청 좋은 화분이죠. 네, 제손 보면 엄청 큰 것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네, 7번 15,000원입니다. 다음 8번. 8번은 비싸서 제가 수제 화분이죠. 가로 16, 높이 14cm 됩니다. 수제 화분. 8번은 4개밖에 없습니다. 딱 4개. 네. 자, 8번은 이런 색깔. 네, 뒤로. 네. 이게 작은 화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고, 손으로 만들어갖고, 네. 색깔은 이렇게, 이쁘죠? 수제 화분. 네. 이렇게. 울퉁불퉁. 8번은 4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에 35,000원입니다. 가로 16, 높이 14, 35,000원. 네, 8번. 다음 9번 갈게요. 9번은 가로 11, 세로 7.5, 높이 4.5, 3,000원짜리입니다. 색은 여러 가지 하늘 색까지 있나 봐요. 하나는 샘플로 온 건데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가로 11cm니까 높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잘 센티미터를 잘 보시고 사십시오. 어르신들은 3,000원짜리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것이 뭐 이렇게 적냐 그러시는데, 3,000원짜리는 액수가 비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로 11, 세로 7.5, 높이 4.5, 3,000원짜리입니다. 색깔은 하얀 색깔,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0번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가 단가를 낮춰놨습니다. 오늘은 세일이라고 안 쓰고 그냥 단가만 낮춰놨어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화분들이 많이 있네요. 얘는 엄청 커요. 가로 12.5, 높이 11.5. 네, 요렇게. 네, 묵직합니다. 묵직해. 국내 분이거든요. 얘는 다 제가 요즘은 수입분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 집에 국내 분밖에 안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색, 빨간색. 이거는 가성비 엄청 좋은 화분이 오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가로 12.5, 높이 11.5,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경사각이고요. 네, 아주 좋죠. 그다음에 가로 9.5, 높이 9, 5,000원짜리입니다. 네, 얘도 정사각입니다. 이렇게 진열하기 아주 좋게 정사각. 노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이제 아직 색깔이 세 가지 색밖에 안 보입니다. 아래 또 널어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네, 가로 9.5, 높이 9, 5,000원짜리입니다. 정사각이에요. 다음 12번. 12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5.5,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 네, 8.5면, 가로가 8.5면 넉넉한 사이즈죠. 3,000원짜리 치고는. 네, 색깔은 하얀 색깔, 이렇게 파란 색깔, 연두 색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빨간색도 밑에가 있고 노란색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안 늘어봤는데. 네, 12번은 3,000원짜리입니다. 다음 13번. 13번은 가로가 14, 세로가 7, 높이가 7.5입니다. 얘는 5,000원짜리예요. 네, 이렇게. 얘네들은 코노나 닙톱스 딱 심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좋죠? 네, 코노 닙톱스. 네, 13번은 가로 14, 세로 7, 높이 7.5. 네, 색깔은 아직 두 가지 색만 보입니다. 네, 밑에는 또 다른 색깔 있을 수도 있어요. 13번에 5,000원입니다. 다음 14번 갈게요. 14번은 가로 10cm고 높이가 10.5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저 1번, 2번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따로 지금 박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데, 1번, 2번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14번에 6,000원입니다. 다음 15번. 15번은 사각 농분이에요. 사각 농분.
가로 9.5, 높이가 14cm 됩니다. 7,000원. 네. 7,000원. 저렴하죠? 오늘은 가성비 좋은 화분이 제가 드렸어요. 가격을 할인을 안 해주고 그냥 할인가 그냥 그대로 써냅니다. 네. 15번에 7,000원입니다. 16번도 가성비 사이즈가 좀 좋아요. 가로 12, 높이 8.5, 6,000원입니다. 12cm면 넉넉한 사이즈인데 팔각인가? 네, 이렇게. 군생들 있는 거 심어놓으면 아마 멋스러울 것 같아요. 네, 색깔은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톤 색깔 나는 것도 있고 빨간톤, 녹색톤 이렇게 제가 다섯 개만 신문을 풀어봤어요. 네. 16번, 6,000원입니다. 센티미터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 특별히 제가 많이 안 붙이고 지금 화분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오늘은 특이한, 수제 화분을 드렸어요. 얘는 보석을 받았습니다. 보석.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나 봐요. 내년에는 소띠에죠. 네, 소띠는 소띠에 이게 화분이 소 모양이랍니다. 소 모양. 소 모양 맞나요? 소 모양. 이렇게 큐빅이 빨간색. 네. 하늘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박혀 있어요. 큐빅이 눈에. 네, 소 눈에가. 네. 그래서 이건 수제 화분은 가로 10, 높이 9.5, 14,000원입니다. 좀 단가가 있죠. 크기에 비해서. 근데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큐브기 일일이 받고 손으로 이렇게 눈이랑 만들고 이렇게 붙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네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이거를 소띠, 소띠. 다음. 17번이고 18번 부흥이에요. 18번은 15도 다 센티미터는 똑같아요. 가로식 높이 9.5 14,000원입니다. 다음 부흥이는 부기를 탄다죠. 부기 영화. 네. 부흥이 그래서 집에 다 부흥이 장식품들이 있죠.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쁜 다육이를 심어서 부흥이 장식을 해놓으면 아마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얘도 큐빅이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부엉이. 부엉이. 오늘은 세 가지 모양을 제가 드렸답니다.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뭘 부르죠? 머니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돼지. 네, 머니를 불러드린다는 뜻이죠. 집에 돼지가 있으면. 가로 10. 돼지 꿈은 대박이죠? 네. 이걸 갖다 놓으시고 돼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돼지. 그 다음에 19번은 가로 10, 높이 9.5, 14,000원짜리입니다. 자. 돼지 갔나요? 네. 자. 이렇게. 돼지. 부엉이. 돼지, 부엉이. 그 다음에 소. 돼지, 부엉이, 소 세트로 세 개로 나란히 놓을 자리가 없네. 박스 찍다 보니까 세 개 나란히 이렇게 놓고 심어놓고 심어놔도 멋지지 않을까요? 네. 소, 부엉이, 돼지. 네. 각각 14,000원씩입니다. 19번도. 다음 20번. 20번은 가로 11, 높이 8.5, 4,000원짜리입니다. 크기가 크죠? 4,000원이면 저렴하죠? 예, 이쁘게 생겼어요. 다리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예, 빨간색, 하얀색.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4,000원짜리. 가로가 11cm니까 넉넉한 사이즈죠. 높이 8.5, 20번에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은 20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높이만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리가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로크롬, 요로크롬. 가로 11, 높이 7.5, 4,000원이면 엄청 사이즈 좋은 거예요. 네, 가로 11, 7.5, 이것도 21번도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오늘은 이 톤으로 좀 많이 받았어요.
가로 9.5, 높이 12, 5,000원짜리입니다. 농분이에요? 이렇게? 귀엽죠? 이거, 이런 애들은, 미인 종류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빨간색도 보이고, 네, 이런 색깔도 보이고, 연두색도 보이고, 하늘색도 보이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네, 사이즈는 괜찮고, 가격도 괜찮죠? 오늘 정말 가성비 좋은 화분만 제가 드렸답니다. 아주. 다음 23번. 23번도 제가 전에 그냥 할인가로 적어놨어요. 가로 19, 높이 14cm, 2만 원입니다. 그냥 제가 할인 안 쓰고 그냥 할인가로 그냥 이번에는 썼어요. 이거는 전에 이 앞전 제가 해서 없어서 못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드린 겁니다. 이거는 23번은 2만 원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죠? 네. 그다음에 24번. 24번은 가로 18, 세로 12.5, 높이 10.5, 18,000원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녹색도 있어요. 근데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얘는 군생들 모듬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듬 심어도 이쁠 것 같고, 네, 높이가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심어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24번은 18,000원입니다. 다음 25번은 24번 비싸게 생겼죠? 25번은 가로 17.5, 세로 8.5, 높이 6.5,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얘는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이렇게 얘도 코노나 닙터스. 높이가 좀 그리 얕지가 않아서 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노 잎토스, 축전, 이런 거 심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는 5,000원짜리에요. 화분이 5,000원. 다음, 26번. 26번은 7,000원입니다. 가로 12.5, 세로 13, 높이 8. 네. 넉넉한 사이즈예요. 12.5니까. 이렇게. 12.5cm가 더될것 같은데. 한 10. 5cm 잘못된 것 같은데 얘는 잘 어울려. 다음에 내가 다시 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7,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중간 사이즈예요. 네. 그다음에 27번은 안전 가성비 좋은 화분입니다. 가로 17, 높이 7.5. 17이면 엄청나게 높죠. 7,000원 완전 가성비 좋은 저렴한 화분입니다. 가로 17, 높이 7.5, 7,000원. 몇개안 돼가지고 없어서 못팔것 같네요.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없어요. 소라 모양으로 생겨서 엄청 이렇게 네 멋지게 생겼답니다. 네, 7,000원 치고는 가로 17, 높이 7.5, 7,000원 치고는 엄청 가성비 좋죠. 네, 크기가 엄청 좋아요. 네, 27번 7,000원입니다. 다음 28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28번은 가로 8.5, 높이 8.5. 항상 얘가 개구리 다리. 네. 얘는 제가 항상 드려요. 인기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찾은 개구리 다리입니다. 3,000원, 3,000원. 가로 8.5. 근데 8.5가 안된 것도 있고 더된 것도 있고 조금씩 크기가 입주댕이가 달라요. 입주댕이. 이렇게 입이 좀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네, 사시기 바랍니다. 28번 3,000원입니다. 네. 자, 28번 마지막 번까지 했습니다. 네. 영신다육 오늘 여기까지 화분 올려봤습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